네, 안녕하세요. 카프라TV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 아니고요. 오늘은 12월 이제 벌써 31일입니다. 밤 1시가 거의 12시 반인데요. IRS 웹사이트에 그저께 29일 날 나온 보도 자료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지만 600불에 대한 스티뮬러스 책이 2,000불로 이제 주 하원 어저그 저기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티브에서 2,000불로 올린 거를 패스를 했는데 연방 상원들이 그거를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600불이 여러분한테 오고 있는 중입니다. 29일 날 저녁부터 이제 자동 입금으로 여러분 구좌에 이제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걸 받으셨다는 분은 이제 보도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일로 책들이 어저께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제 보낸다고 이제 보도가 됐고요. 여기 이제 디테일이 뭐가 많은데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direct deposit은 이제 29일 날부터 나왔고요. 책들은 이제 수요일 날 30일 날부터 나온다고 하고 1차하고 요번에 하고 이제 해당 사항이 약간 틀린 게 1차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소셜이 있고 부인이 소셜이 없으면 두분다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요번에는 바뀐 게 남편이 소셜 번호가 있고 부인이 없어도 그 남편은 그러니까 그 소셜 있으신 분은 받으실 거고 그 밑에 부양 가족인 자녀들 17살 미만이면은 600불씩 다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소셜 있는 아빠, 소셜 없는 엄마,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여기 부양 가족이고 신분이 되는 아이들이면 600불, 600불, 600불에서 1,800불을 받으실 거고 그 소셜 없는 그 분은 못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1차하고 약간 해당 사항이 바뀌었고요. 지금 만약에 1차 때, 그러니까 지금 자동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1차하고 똑같습니다. SSA 받으시는 분들, Social Security, SSA, 그다음에 SSDI, Disability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SSI, Welfare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받으실 거고요. 1차 때 지금 로우 인컴이라서 세금 보고를 원래 안 하시는 분들은 non-filer tool이라고 IRS 웹사이트에 이제 simple tax return, simple 세금 보고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인컴이 뭐 로우 인컴이었던 내가 인컴이 없었던 해가지고 IRS에다가 내 개인 정보를 드리는 그 프로그램이 1차 때는 있었지만. 요번 2차 때는 그 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20일 날 전까지 절차를 끝내지 못하셨으면 여러분은 내년에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Recovery Rebate라는 Tax Credit으로 이 1차 때 1200불 못 받은 거 그리고 2차 때 600불 못 받은 거를 2021년도 세금 보고에 딱 클레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거를 지금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뭐가 바뀔 수가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먼트가 언제 올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1차 때하고 똑같이 Get My Payment Tool이라는 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업데이트 중이고 지금 이게 패스가 된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Get My Payment Tool이 며칠 안으로 업데이트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irs.gov 들어가셔서 보시면 Get My Paymen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고 거기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드시면 뭐 어느 날짜에 뭐 도착을 할 건지 어느 날짜에 도착을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성함하고 소셜번호하고 생년월일 집 주소만 넣으면 거기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일단 그좀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딴거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창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는 제가 빠른 시일로
여러분 저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IRS Stimulus Package, Stimulus Check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오늘 뉴스 업데이트 거기까지 해드리고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New Year's Eve인데 여러분 Happy New Year 안전하게 집에 집콕하시면서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